안녕하세요. 생활뉴스 기장 김다혜입니다. 기장군의 지역 소식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밀착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태풍 차바가 지나가고 기장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루빨리 복구 작업이 이뤄져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에서 주민들이 지역 사랑을 담은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는 기장군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에서 8일 오후 5시부터 제1회 길천 아이포구 아리랑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리랑의 어원과 출처에 대해서 무려 40여 편의 설이 유추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동 박사가 주장한 아리령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리의 원음인 아이는 원전이 들어선 지금의 기장군 장안읍 고리의 옛 지명인 아이포에서 비롯된 것으로 길천마을에서는 이 같은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길천 아이포구 아리랑 축제는 길천 주민들이 아이포가 아리랑 어원의 유래임을 인지하며 함께 어울려 펼쳐지는 축제로 이를 통해 주민 통합과 지역 발전의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처음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이포구의 과거와 미래를 짚어보는 영상 시청과 함께 길천 주민과 함께하는 아리랑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장군은 22일 거창문화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평생학습 사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장군은 부산 유일의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정관신도시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로 환경적 특성을 살린 이울국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군은 2011년 평생교육 전담팀을 꾸린 후 2014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후 불과 2년 만에 수상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평생학습 대상은 평생학습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읍에는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악취 민원이 계속되자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를 위해 군은 악취 발생 사업장 굴뚝과 부지 경계 주변 등에 냄새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악취 감지 센서를 올 연말까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는 우리 동네 인 시간입니다. 지난 2014년 해녀가 부르는 바다의 노래라는 첫 수필집에 이어 두 번째 수필집 발간을 앞두고 있는 해녀 작가를 김현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장에는 정말 해녀라는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해녀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이 해녀 물질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물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20대 초반부터 하게 되었어요. 제 위에 언니가 해녀였어요. 네. 네, 해녀였는데 그래 그 언니를 따라 이제 바다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제 동기가 됐지요. 와, 그러면 해녀로서 40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런데 물질을 하시면서 참 바닷속에서 많은 걸 느끼셨나 봐요. 막상 바다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딴 별천지 세상이 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창기 때는 고무옷으로서 입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물 소중을 잊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금 불 쪼이다가 또 들어가고 막 이런 그런 시절인데 몸에 느낌이 와 닿는 그 어떤 물살의 그 부드러운 감촉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속의 경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물속을 타고 일렁이는 수초들 사이에서 다 생명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제가 감탄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제가 반했어요, 사실은. 그러한 바닷속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녀가 부르는 바다의 노래라는 수필집을 발간을 하셨어요. 일반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노래를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상상으로든 낭만으로든 뭐 이별과 사랑으로든 모든 것을 다 바다로부터 건져 올리지만 육지에서만 보면서 만들어 가지만 저는 물속에서 직접 들어가면서 그 가쁜 힘든 그 순간을 파도와 싸우면서 해온 것들에 대한 것은 해녀만이 겪을 수 있는 유독 해녀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해녀 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언니 해녀들, 어머니 해녀들이 부를 수 있는 바다의 노래가 뭐 약소하지만 내가 느꼈던 그 바와 연관성을 만들어서 그 제목이 좋겠다 그렇게 짓게 된 거죠. 앞으로 해녀 작가로서 또 목표와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해녀들에 대한 삶이 제 인생에 어쩌면 화두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해녀들이 나이가 다 많아졌어요. 네. 예, 나이가 다 많아져가지고 뭐 이제 현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는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의 어떤 삶을 세세히 기록할 수 있는,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싶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 10년 후면 과연 물질을 할 수 있을까. 그 마무리까지 제가 잘 기록할 수 있고 함께 뭐 공유할 수 있는 글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장담을 못 하죠. 뭐 어떤 일이 다실지는. 제 꿈은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바다와 함께 정말 해녀로서 작가로서의 앞으로의 행보 더욱더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데요. 감기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건강 챙기시는 건 어떨까요? 신문 속의 기장, 알찬 소식만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광면 칠암마을에서는 제12회 기장 붕장어 축제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립니다. 붕장어는 동의보감에 영양실조와 허약체질에 좋고 각종 상처를 치료하는 데 효력이 있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보양식인데요. 특히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기장 앞바다는 다른 해역보다 깊어 실한 붕장어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맨손 붕장어 잡기, 붕장어 정량 달기 등 다양한 붕장어 체험 행사도 열렸는데요. 기장 천혜의 해안 경관과 붕장어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열리는 기장 붕장어 축제는 일광면 칠암리와 기장읍 연화리에서 하늘씩 번갈아가며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도 하고 촬영까지 해서 만든 영화가 실버 영상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관 은빛날의 영상 제작반은 올해 신규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영상 제작과 촬영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을 모집해 3월부터 활동 중인데요. 현재 참여자는 5명으로 각각 감독과 주인공, 조연, 카메라, 조명 등의 역할을 맡아 지역사회 노인 문제, 즐거운 노년, 재능 기부, 봉사 등 한국 노년의 삶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여러분은 버스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보내시나요? 바로 이곳! 기장시장 입구 공영주차장은 작은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장 입구 공영주차장은 기장 시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리고 시외버스가 주정차하는 각종 대중교통의 정류장이면서 시장 이용객과 주민들의 놀이시설, 휴식 공간을 겸하고 있는 곳인데요. 도서관은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 운행이 시작되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율로 운영됩니다. 기장을 알고 기장을 즐길 수 있는 신문 속의 기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장군 미래전략과 강민지였습니다.
기장군이 경주 지진과 관련해 지진에 대비한 교량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초 예비평가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9월 12일 경주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까지 40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관면 등 일부 지역에서 옹벽 붕괴, 도로 갈라짐 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관내 교량의 예비평가 용역을 거쳐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시와 부산시 간호사회가 주최한 제17회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에서 으뜸상 1위를 비롯해 2위와 3위 등 기장군의 아기 8명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 비용과 기장 미역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등 출산 장려 시책과 더불어 보건소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맞춤형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대회는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부산 지역에서 모유수유아로 자란 생후 4, 5, 6개월의 아기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10월 축제의 계절을 맞아 기장군에서도 이번 주말 풍성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8일 오후 장안읍 길천마을에서는 제1회 아이포구 아리랑 축제가 열립니다. 또 8일과 9일 양일간 기장 도자 학습 체험이 정관 어린이 도서관 윗골공원 일원에서 기장도예협회 주최로 열립니다. 8일과 9일 이틀간 일광면 칠하망 일원에서 기장 궁정어 축제도 펼쳐집니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 우리 방송 생활뉴스 기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